다음 소식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찰들의 입장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할 단서가 없었다. 여론에 따라 책임을 지운 것이다라고 하는데 먼저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출동을 했음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은 어쨌든 경찰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다할 의무는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번 사건이 관행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재판부에서는 적어도 1개월 간격으로 지금 학대 의심이 신고된다는 두 차례 신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아동을 위기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마찬가지로 관행이 이전에 그러했다고 해서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징계를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 충분히 합당하게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 원고인 경찰관들이 항소를 한다면 그럼 좀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징계가 부당하다, 징계가 과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 판단의 결과는 이제 1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이번 판단을 통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심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좀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등 어떤 개선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까지 아동학대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못했던 건 아무래도 가정 내부의 일이라던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라도 신고해야 된다는 점 많이들 이제 느끼셨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대응,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도 단순히 신고가 있었음에도 부모의 말만을 믿고 아니면 주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이 조사를 하지 않고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아동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는 건지 아동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으려면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을 때 어떻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어느 선까지 조사를 하고 또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지 세세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경찰의 실수 또 관리감독상의 소홀함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